하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입안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제 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밑에 입안도 좀 볼게요. 201번 1, 2, 2 1, 2, 3, 4, 5, 6, 6 몇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. 양쪽이 다 부러져 있어요. 오른쪽에 큰 흐름이, 왼쪽에 위에 있는 큰 흐름이 두 개. 지금 이제 시술은 끝나고 우리 아들은 지금 마취 깨고 있습니다. 마취 깨고 있고 뭐 시술은 계획한대로 다 잘 됐습니다. 잘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술한 거 보여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술 중의 모습들입니다. 시술 중의 모습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깨고 있는 잇몸 밑으로 내리가 있기 때문에 잇몸을 좀 자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잇몸이 한 벌어진 게 보이시죠? 그렇죠? 여튼 뭐 이렇게 뒤로 굴러가지고 뿌리에 있는 직각이나 이런 것들.